네, 안녕하십니까. 더 공시의 김수원입니다. 오늘 뭐 분위기가 유달리 화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유상증자에 대해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공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상증자라고 하는 게 유상증자에 특히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유상증자가 그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상증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요 다음 시간에 최근에 유상증자를 한 세계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증자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증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자본금의 증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신주를 발행을 하지 않고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주를 발행을 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투자자가 신주 대금을 납입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유상증자가 되는 거고 신주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회사가 그냥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면 그건 무상증자가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신주 대금은 꼭 현금으로 납입하는 게 아니고 현물로 돈이 될 만한 걸로 납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 일반 그 주주 배정 증자에서 그 현물 납입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3자 배정으로 제3자와 어떤 약속하에 뭐 특허를 현물 출자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현물로 출자를 한다든지 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업 부문을 통째로 여기다가 현물로 출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뭐 부동산 같은 거 이런 것을 현물로 출자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5천 원인 회사가 있는데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가 2만 원으로 주식을 한 주 증자를 했다. 그러면 자 액면가인 5천 원만큼은 자본금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 자본금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액면가를 초과한 15,000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잉여금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본잉여금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업의 그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그 자본 잉여금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자본금하고 그러니까 액면가 증가분하고 액면가를 초과한 그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납입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2만 원이 납입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자본 총계는 2만 원이 늘어나고 요걸 쪼개서 보게 되면 자본금으로 5천 원이 늘어나고 자본 잉여금으로 15,000 원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그 바이오 기업 그 요즘 뭐 좀 그 유상증자 때문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헬릭 스미스라고 하는 회사의 그 연결 기준 2020년 반기 말 기준으로 그 자본 총계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본 총계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519억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배 기업 소유주 귀속 자본 그리고 비지배 지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것은 그 연결 회계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무시하고 이 비지배 지분은 일단 무시를 하시고 그냥 요 지배 기업 소유주 귀속 자본 이것만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또 기타 자본이 있고
그다음에 이익여금 해서 괄호 열고 결손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남긴 이익,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을 자본으로 보내서 계속 누적시킨 게 그 이익여금이고요. 만약에 회사가 계속 당기순 손실을 내고 적자를 내게 되면 이익여금이 아니고 이게 결손금이 쌓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단계 순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익여금이 아니고 과로해서 결손금으로 2,698억 원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자본인여금으로 한 4천억 정도가 있죠. 그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인여금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인여금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면 회사가 계속 적자를 냈기 때문에 2,600억 원이 넘는 그 결손금이 쌓여 있으면 자본총계는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자본 완전 잠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제로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총계가 1,519억 원, 또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자본이 그래도 1,480억이나 되는 이유는 결손금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많이 있지만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액면가 대비해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여러 차례 증자를 했다. 유상증자를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의 그 자본 구성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게 회사가 아직 그 신약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그 약을 통해서 그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외부 투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서 자본 잉여금을 창출을 해서 자본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헬릭스미스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한번 보시면 2017년, 2018년, 2019년 최근 3년 동안에 계속해서 단기 순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같은 경우는 단기 순손실이 한 1,000억 원이 넘죠.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고요. 2020년 그 올해 상반기에도 보면 그 반기 순손실로 500억이나 되는 반기 순손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헬릭스미스의 그 분기 보고서나 아니면 반기 보고서 아니면 연간 사업 보고서를 열어보시면 회사의 증자 또는 감자 현황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면 우리가 이 회사가 언제 어떤 식으로 증자를 했다, 어떤 식으로 감자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16년에 한번 3자 배정으로 유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달에 또 주주 배정으로 한번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19년 8월 달에, 그러니까 한 1년쯤 전이죠. 그때 또 주주 배정으로 한번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가 19년에 한번 있었고 20년 5월 달에 한번 있었네요. 여기 전환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전환사채, 옛날에 CB 발행했던 게 전환 청구가 들어와서 주식으로 발행해 준 거, 그걸 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2019년 8월 달에 발행했던 이 110만 주의 유상증자에서 자본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을까, 그것을 계산해 보려고 하면 액면가가 이렇게 500원이죠. 그죠? 여기 보면 발행가가 13만 6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가인 13만 6천 원에서 액면가 500원을 빼고 여기다가 발행 주식 수인 110만 주를 곱해보면 1,490억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유증을 통해서 이 회사는 주식 발행 초과금, 다시 말해서 자본잉여금으로 1,490억 원을 발생시켰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유상증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을 한다는 거죠. 그죠? 증자, 자본금의 증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려면 신주를 발행을 해야 된다. 자, 신주를 발행을 하게 되면 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의 기본권입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신주 인수권은 주주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상증자 방식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주주 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의 주주에게 자기가 가진 지분율에 따라서 신주 인수권을 배정을 하고 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는 이 신주 인수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주식을 달라고 그러면 회사는 주식을 주고 거기에 대응하는 신주 인수 대금을 주주한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주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이번에 돈이 없어서 신주 인수권 행사를 포기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 기존 주주한테서 이제 실권이 발생되는 거고 이렇게 실권된 주식은 일반 공모를 통해서 발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일반 공모, 실권주를 일반 공모한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지 반드시 실권주를 일반 공모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로서는 그냥 발행 포기를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그 회사 자금 조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주가 그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를 해서 발생하는 실권 주식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식을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의 고유의 권리인데 회사 정관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도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습니다. 이런 정관의 조항이 있어야지 3자 배정이라든지 일반 공모라든지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자 배정이나 일반 공모나 주주 우선 공모를 하려고 하면 회사의 정관에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도 이러이러한 경우에 신주를 발행해서 배정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우리 3자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누군가 제3자와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회사의 대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3자 배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지분율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지 않고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건 아니면 특정 소수의 주주만 지정을 해서 신주를 발행을 해도 3자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자라고 하면 회사하고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누군가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게 3자 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회사의 기존 주주라도 모든 주주가 아니고 특정 소수 주주에게만 신주를 발행을 해도 그게 3자 배정으로 된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모는 글자 그대로 누구나 기존 주주이건 기존 주주가 아니건 누구나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공모의 한 종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주 우선 공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주주 배정하고 상당히 그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그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서 신주를 우선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자, 주주 배정하고는 뭐가 다르냐? 주주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주는 겁니다. 신주 인수권 증서라고 하는 것을 발행해 주고 그 주주가 내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기가 어려우면 그 신주 인수권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할인 발행하는 유상 신주를 내가 못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나한테 배정된 신주 인수권 증서 거래를 통해서 다만 몇 푼이라도 돈을 받게 되는 그게 주주 배정인 거고 주주 우선 공모라고 하는 것은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배정을 안 해줍니다. 뭐냐? 우선 청약할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겁니다. 너한테 이 신주를 우선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게. 그런데 너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 기회를 포기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신주 인수권 증서라는 게 안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회를 포기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약 포기 물량이 발생되면 포기 물량은 무조건 일반 공모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반 공모 이래 주주에게 우선 청약 기회를 부여한다고 해서 주주 우선 공모라고 하고 이것은 일반 공모의 한 종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를 일반 공모하는 것이나 주주 우선 공모를 하고 청약 포기 물량이 발생되면 무조건 일반 공모 진행하는 거나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같은 거죠. 그래서 주주 우선 공모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는 사실은 증자 방식이 거의 같은 거다. 다만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 증서라고 하는 것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주들이 내가 투자한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주주 배정이 아니고 주주 우선 공모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나한테 부여된 청약 기회를 포기하면 나는 그걸로 끝이다. 신주 인수권 증서가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유상증자를 본격적으로 그 다음 시간에 실제 케이스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외부의 강의를 가끔 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저런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강의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공시와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공시는 일반적으로 주가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어떤 공시는 일반적으로 주가에 호재가 될 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은 있지만 항상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영문법 규칙에 따라서 변화하는 동사라든지 문법이 있는 거고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외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영어에서 95점, 100점을 받는 거지 그 공식대로만 영어 그래머가 움직이면 그것만 공부해가지고는 한 70점, 80점밖에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악재가 되는 공시, 일반적으로 호재가 되는 공시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공부를 해서 그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사업을 잘 이해를 하고 공시가 나왔을 때 그것을 해석을 해서 내 투자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워낙에 공시와 주가가 기계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공시를 기계적인 프로그래밍화를 해가지고 어떤 공시가 나오면 당신한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준다고 이걸 만들어서 또 파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믿고 어떤 그 프로그래밍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띵동띵동 하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이 오는 대로 꾹꾹꾹 매수 매도 자동 매수 매도 한다고 해서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 회사들 중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난 거이긴 한데 자, 우리 웹캐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회사가 있죠. 자, 웹캐시가 뭐라고 하냐면 상환 전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공시로 바닥을 형성한 후에 상승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자, 상환 전환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우선주는 우선주이되 상환권과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란 말이죠. 이 상환 전환 우선주를 가진 주주가 내 주식을 보통주로 바꾸어 달라 그렇게 전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선주가 보통주로 바뀌게 되는데 그 공시 때문에 주가가 바닥을 형성한 후에 상승했다.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주가가 이 웹캐시의 주가가 움직인 이 차트를 사후적으로 이 차트를 갖다 놓고 이 차트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공시 이벤트가 뭐가 있었지 하고 찾다 보니까 상환 우선주 보통주 전환 청구 공시가 있었네 해서 이 공시하고 이 차트의 움직임을 그냥 연결을 시켜놓은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기네 프로그램을 사면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그 여기서 매도를 여기서 바닥을 형성할 때 매수를 할 수 있게 알려주니까 이거 사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시스템 실제로 자 그 당시에 웹캐시의 주가가 왜 저렇게 움직였느냐 물론 저도 사후적으로 상황을 살펴보고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게 더 합리적이란 말이죠. 자 RCPS 자 상환전환 우선주입니다. 보통주 전환됐어요.
주당 15,000원입니다. 2019년 1월 30일에 이 지점에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는 대충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공시가 하나 나오죠. 제가 저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회사 그 연초 결산기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산을 해봤을 때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에 30% 이상 변동이 있으면 회사가 그것을 공시를 하게 된다. 이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매출 또는 손익 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가 2월 14일 날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매출 회사에 그러면 매출 또는 손익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니까 이 회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수익성이 높은 B2B 핀테크 상품의 매출이 굉장히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 그 결과로 회사의 영업이익이 55%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60%나 증가했습니다. 회사의 굉장히 그 우량해진 그 실적, 이익 증가율 이것이 이 지점에서 나오고 이 이후부터 주가는 이런 흐름을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시의 영향으로 보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무슨 RCPS의 보통주 전환 청구로 바닥을 다지고 주가를 상승했다. 그거보다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이 주가를 설명하는 데 더 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저런 자동화 매매 프로그램, 공시를 활용한 자동화 매매 프로그램에서는 상환 전환 우선주 보통주 전환 청구 이후 공시가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상승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셀리벌이라고 아주 유명한 또 바이오 기업이 있죠. 공모주 보호 예수 해지 이후 2주간 주가 상승 이렇게 말합니다. 공모주 보호 예수가 해지되면 왜 주가가 상승하죠? 그건 악재죠. 악재죠. 공모주 보호 예수가 해지되면 대기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물량 압박이 있는데 이게 무슨 관계라고 이걸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보호 예수가 해지되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프로그래밍화 회사에서.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이 시점에 회사가 특허 취득 공시를 세 건을 냅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와 라이센스 아웃, 다시 말해서 기술 수출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것을 회사 CEO가 인터뷰를 통해서 자주 언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내질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공모주 해지, 공모주 보호 예수 해지로 2주간 주가 상승? 공모주 보호 예수 해지로 2주간 주가 하락하면 제가 억셉트를 하겠어요. 그거는 논리적 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유상증자에 호재성 유상증자가 있고 악재성 유상증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악재성 공시로 코덱이라고 하는 회사의 예를 듭니다. 호재성 공시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예를 들더라고요. 자, 코덱. 자, 여기서 조금 오래전이긴 한데 2015년 상황이긴 한데 자, 장 마감 후에 유증 공시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전 공신하고 나서 첫 영업일에 이렇게 크게 개발악을 합니다.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한 며칠 정도 주가 흐름이 이렇게 부진한 흐름을 보이지만 바로 반등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얼마 안 가서 바로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쭉쭉쭉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유상증자가 일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기 악재로 작용하는 거죠. 단기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단기 악재성의 유상증자를 이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회사의 어떤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그것을 우리 주주들이 판단을 해서 이 내 주식을 여기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공시가 나오면 여기서 판다. 물론 다행이죠. 주가가 이렇게 빡 떨어졌는데 내가 팔았단 말이죠. 예, 팔았어요. 그 뒤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니까 잘 팔았네. 그렇지만 얼마 안 돼서 또 주가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코덱이라고 하는 회사는 자, 이 책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공시 당시에 코덱의 매출도 성장세였고 이익도 성장세였다. 그런데 유증 공시로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유증 자금 조달 목적을 회사가 운영 자금이라고 기재하면서 더 찬물을 끼얹었다. 근데 분명히 악재성 공시로 작용을 했지만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다시피 매출이 성장세이고 이익이 성장세이면 주주는 이 정도 유상증자를 회사의 매출 이익 성장세로 극복을 할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이벤트를 사면 안 됩니다. 공시라고 하는 이벤트를 사는 게 아니고 그 회사 사업을 사야 돼요.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회사의 사업을 사는 거고 그 회사의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어떤 공시가 나왔을 때는 이 회사의 사업과 공시와의 관계를 가지고 자기의 투자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거지 공시를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대응을 한다.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 공시도 호재성 공시라고 그 주장을 하는데 이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2015년도에 해외 플랜트 사업이 많이 망가집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GS건설이라든지 해외 플랜트 사업을 하는 많은 회사들이 해외 플랜트에서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게 되고 대표적으로 국내 그 3대 조선소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대우조선은 뭐 분식회계도 있기도 했지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분기에 수천억 막 조 단위의 그 손실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재무구조가 완전히 망가지는데 그때 주주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하는데 그 이재용 부회장도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주주배정 공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부회장이 여기에 주주레스가 아니고 여기서 주주한테서 실권이 발생되면 그것을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공언을 하니까 이 유상증자가 굉장히 그 이재용 부회장이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유상증자 공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자본 완전 잠식 해소되고 재무구조 개선 기대된다. 엔지니어링, 자, 이 지점에서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는데 자 공시 유상증자 공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대충 이런 흐름입니다. 특별히 이게 뭐 대단한 호재성 공시라고 볼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갭 상승을 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대규모 수주 공시를 합니다. 대규모 수주 공시가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 유상증자 공시가 대단한 호재성으로 작용해서 그렇게 움직인 것은 아니고 이 이후에 주가는 또 역시 이렇게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이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왔지만 이 해외 플랜트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이제 주주들이 하게 되고 이 수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수주가 아니고 단발성 수주라면 주가는 계속해서 이제 받쳐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는 거의 확실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라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유상증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실한 기업이 있는데 채권단이 출자 전환을 해줍니다. 채권단이 받아야 될 빚을 그냥 주식으로 달라.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자 전환에 따른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바로 즉시 호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죠. 회사에 빚이 없어지는 거니까. 주식 물량은 늘어나기는 하지만 뭐 그런 경우. 그다음에 회사가 법정 관리나 어떤 워크아웃, 채권단 관리에 가 있어서 M&A가 돼야 되는데 건실한 어떤 투자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3자 배정, 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 M&A 과정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일어나고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굉장히 그 회사에는 좋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뭐 주주 배정 증자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가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이유는 뻔하죠. 뭐 발행 주식수 늘어나니까 EPS, 주당 순이익 떨어지게 되고 DPS, 주당 배당금 떨어지니까 그냥 주식의 그 근본적인 가치 자체가 주당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속 타는 거고 주가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회사에 비록 유상증자로 그 주식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회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그 회사의 어떤 사업 구조라든지
그 회사의 수익성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투자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가 3자 배정 공시는 보통 뭐 호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온 같은 이 코스온이라는 회사가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화장품 제조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자 유한양행을 대상으로 3자 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유한양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하고 코스온이 손을 잡고 코스온의 사업을 키워 나간다. 그렇지만 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자 배정 공시 어떤 뭐 대기업이 어떤 코스닥 기업의 3자 배정으로 뭐 출자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그 호재로 작용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이런 제약회사하고 코스온이라고 하는 화장품 제조회사 간의 시너지가 과연 날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주가는 이런 상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자,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그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있었던 유상증자 3개 기업에 대해서 유상증자 공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타났고 왜 나타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네,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결손금이 아무래도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너스 안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유상증자를 네. 한다는 게. 네. 근데 유상증자를 너무 자주 하면 네. 그 기업은 좀 재무제표를 봤을 때 앞으로의 매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우선 첫째로 말씀드릴 거는 유상증자를 결손금 해소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좀 드문 편입니다. 결손금 회사의 그 누적된 결손금 해소를 위해서 회사가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상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감자 차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감자 차익으로 결손금을 지워버리게 됩니다. 물론 회사가 유상증자를 해도 결손금을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금이 너무 많이 누적돼 있어서 회사가 상황이 안 좋은 회사라고 하면 그런 회사는 유상증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이오 기업은 그게 좀 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특히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투자자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회사가 결손금이 많이 쌓여 있어도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을 때 주주들이 쉽게 거기에 많이 응해주는 편입니다. 신약 개발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 기업이 결손금이 많이 쌓여 있는 회사다. 그런데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주주들은 빨리 팔고 떠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로 결손금을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 두 번째로 유상증자를 많이 하게 되면 회사의 자본은 좋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주주한테 손을 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사가 정말 영위하는 사업이 성장성이 있고 좋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금융회사에서 그냥 돈을 빌려서 회사 투자 자금으로 쓰고 나중에 그냥 갚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유상증자를 증자를 하게 되면 주주들이 생기게 되고 회사의 주인이 그만큼 많이 생기게 되고 이 회사 주인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배당도 해줘야 되고 또 주총에 많은 주주들이 와서 이제 제각각도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가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로 성장성이 있고 앞으로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냥 외부에서 차입해서 회사 사업을 꾸려나가고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갚아서 그냥 채권자들을 떨고 내버린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회사가 신용도가 뭐 높지 못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을 하기가 어렵다면 선택해 볼 수 있는 게 예컨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CB나 BW 같은 아주 투자자한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 주가 연계 채권 같은 걸 발행을 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많이 하게 되면 계속
3자 배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주주한테 계속 손을 벌리게 된다는 거고 그만큼 주주한테는 지분 가치 희석이 발생되는 겁니다. 내 주식의 가치가 이만큼이었는데 계속 주식이 늘어나 버리니까 회사가 버는 돈은 이 정도로 이제 계속 물론 이제 유상증자 자금을 받아서 회사를 계속 성장시키면서 이익을 많이 발생시키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회사가 벌 수 있는 이익은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주식수는 유상증자로 주식수는 계속 늘어나게 되면 주당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주들은 주주 배정으로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죠. 예. 뭐 좀 만족할 만한 네, 네, 예, 예. 네.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체력을 키워줄 기업 공시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